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네스프레소 세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도 세척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커피 머신이라는 건 가루를 가지고 커피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양한 캡슐을 넣어서 커피를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어찌됐던 정상인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머신도 과연 그럴까? 궁금하시죠? 자신의 머신 상태가 궁금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자, 이런 투명한 컵에 캡슐을 넣지 말고 그냥 맹물만 내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캡슐 커피가 어떤 상태일지 대략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커피 머신을 쓴 이상 여기에 당연히 가루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머리 아프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가루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세척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가루가 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는 머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맛을 해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닐 겁니다. 물론 조금은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조금 자주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방식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능력자분들은 분해를 하셔서 청소를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 능력자는 아니에요. 기계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저의 관리하는 모습의 형태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캡슐을 넣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냥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캡슐을 10개 정도 쓰시면 한 번 정도 물 세척을 하는 거죠. 간혹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캡슐 리뷰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마실 때 한 잔 내리고 물 하나 내리고 뭐 이렇게 마시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10개 정도, 한 줄 정도 다 쓰시면 한 번쯤 맹물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진짜 이게 디스케일링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디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너무 충격을 받지 마세요. 우리들의 머신이 다 똑같습니다. 보통적인 거예요. 네스프레소에서 말하는 디스케일링은 원래 해외의 경우에는 물에 석회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그 석회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수기 문화도 너무 잘 발달되어 있고요. 또 상수도 문화도 잘 되어 있어서 석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안에서 좀 청소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이 작업을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네스프레소 직구를 할 때마다 이런 제품을 사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네스프레소 공식 몰에는 안 파는 제품인데요. 네스프레소에서 출시한 디스케일링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정품이니까 조금 믿음이 조금 더 가죠. 근데 이게 대단한 어떤 기술력이나 특별함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시면 이러한 제품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골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손잡이를 올립니다. 이 부분 이렇게 다 치우시고요. 이제 뭐 설거지 하듯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0.5L의 물하고 이 용액, 이 안에 용액 하나를 다 넣어줄 겁니다. 희석하는 비율인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제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제품 기준으로는 제품 하나에 0.5L의 물 비율입니다. 자, 디스케일링 용액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용액은 피부나 눈에 닿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향도 뭐 좋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스프레소 디스케일링 모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디스케일링 모드는 뭐냐면 네스프레소와 룽고 버튼을 머신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머신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하나, 둘, 셋 좀 더 눌러보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깜빡깜빡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룽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물이 전부 다 비워질 때까지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내린 다음에는 이 물통에다가 이걸 다시 모아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끝나요. 색을 보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다 지금 두 번을 부었는데 뭐 걱정이 되시면 한 번 더 해보셔도 되겠죠. 근데 뭐 이걸 100번 한다고 해서 더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색깔은 어느 정도 두 번만 해도 대략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커피 원두가루도 조금 보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통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다시 또 물을 부어줄 겁니다. 자, 물통을 깨끗이 다 씻으면 여기다 다시 물을 부어줍니다. 여기다 꼭 물을 생수로 부을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생수를 붓는 거예요.
자, 그냥 수돗물을 부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이제 물들을 이제 완전히 싹 빼내는 것들이 목표이기 때문에 편한 걸 부으셔도 돼요.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직 디스케일링 모드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예요. 방금 여기서 물을 완전히 여기다 하나로 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 상태에서 물을 여기다 이렇게 다시 부었죠. 우리가 지금 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었던 물을 충분히 다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넣으실 필요 없고요. 물을 새로 받아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버리고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렸지만 이 안은 사실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자, 설명에서는 두 번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이 되신다면 원하시는 만큼 하세요. 자, 설명에는 두 번을 하라고 하지만 그냥 세 번 혹은 마음에 걸리시면 네 번까지 하세요. 괜찮아요. 이 머신에 무리가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10년 이상 쓰실 거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으로부터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하세요. 저는 한 번만 더 할 겁니다. 총 세 번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디스케일링 모드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버튼을 잘못 누르시면 여기 있는 물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디스케일링 모드를 해제하시는데요. 이거는 기계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디스케일링 모드를 해제 안 하고 농구 버튼 누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빠져나오셔야 돼요. 디스케일링 모드 진입은 머신마다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모르시면 네스프레소 홈페이지에 가서 설명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또 오리지널 머신은 이렇게 알고 있어서 또 이거는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 맛이 좋아지나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잔미가 빠진 느낌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를 했으니까 그 정도 조금의 개선이 있겠죠. 정기적으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디스케일링은 저는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석회물질이 아니고 이 안에 어찌됐던 물을 계속해서 좀 흘려보내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개선이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느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물에는 석회가 별로 없으니까. 커피 맛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죠? 여기에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건 물이니까요. 그만큼 이 머신을 청결하게 쓰는 게 여러분들의 커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세척제를 써야 하나요? 검색하시면 되게 많으니까 적당한 세척제를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공식이 좋다 그러면 직구를 하시면 됩니다. 직구요. 직구 방법은 이미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게 근데 너무 귀찮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시면 이걸 네스프레소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스프레소에서 이제 세척 비용을 받고 해주기도 해요. 이거 근데 기계마다 다르고요. 전화로 신청하시면 네스프레소 택배로 가져가서 세척하고 돌려줍니다. 비용은 약 이 시티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6만 원 정도? 7만 원, 6에서 7만 원 정도인데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가격 차가 좀 있을 수 있다. 머신의 상태에 따라 그다음에 반송 이걸 안 받아줄 수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조금만 참고를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머신 세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물에는 석회물질이 거의 없다. 하지만 기분 좋게 커피 생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